방수가 되는 실리콘을 바른 다음 옹이 크기로 잘라놓은 편백 조각을 끼워 넣는다. 물이 새는 시행착오 끝에 개발해낸 이들만의 노하우다. 그리고 나면 또다시 표면을 다듬는 작업이 오랫동안 이어진다. 사방으로 날리는 먼지를 온몸으로 맞으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되는 것이다. 팔이 많이 아프죠. 하루에 몇 시간이나 이렇게 서서 일하세요? 뭐 점심시간 빼고 거의 서서 일한다고 보면 되는데. 힘들고 고되지만 땀 흘려 일하는 보람을 알기에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이들이다. 나무욕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십 가지 공정을 거쳐야 한다. 주문 물량이 많아지면서 몸은 부지런히 움직이지만 절대 성급하게 서두르진 않는다. 그러다가 작은 실수라도 하면 제품을 망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판재의 길이와 각도를 측정하고 있는 작업자. 홈을 팔 자리를 계산하는 중이다. 나무는 끼워 맞춤 방식으로 조립을 하는데 이는 수축과 팽창으로 인한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욕조는 물을 담아야 하기 때문에 나무의 변형을 예측해 대비해야 한다. 더욱 정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오차 범위는 거의 1mm에서 2mm 미만입니다. 오차 범위는. 그렇게나 정교하게 잘 합니다. 예. 한 오차 범위가 2mm 이상이면 홈 끼울 때 안 맞습니다, 이게. 틀어지기도 하고. 굉장히 힘든데. 집중력을 진짜 많이 발휘해야 됩니다. 예. 작업자의 손이 지나간 자리에 홈이 정확하게 파였다.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편백 제품에 대한 수요도 많아졌다. 유행 따라 편백나무 욕조를 제작하는 공장도 많이 생겨났지만 대부분 오래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 불량 제품 AS를 해결하지 못해서였다. 사각욕조를 조립하고 있는 작업자. 홈을 끼워 맞추는 것도 모자라 단단히 조여가며 고정시키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그것도 부족한지 나무망치로 두들기며 한 번 더 손을 본다. 수축팽창하면서 이게 나무가 그 과정에서 좀 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최대한 밀착되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예. 하다 보면 손목도 좀 애리고 좀 힘이 들더라고요. 예. 늘 부족하다고 생각해야 발전이 있는 법. 제품 하나를 만들기까지 수백 번 고민을 해봤다. 못자리 하나도 대충 정한 것이 아니다. 물의 압력을 최대한 적게 받도록 정확한 지점에만 못을 박아야 한다. 이틀 만에 편백욕조 하나가 완성됐다. 편백나무가 일반 나무보다 한 3배에서 5배 피토치드가 더 많아가지고 아토피 환자들, 어린이들에게 상당히 좋습니다. 편백은 피톤치드가 많아 박테리아, 곰팡이 등 각종 세균에 대한 항균작용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다. 건강한 목욕은 한 첩의 보약만큼이나 이로울 것이다. 쉬지 않고 이어지는 작업. 막 집성된 원형 욕조가 여러 개 쌓여 있다. 표면을 매끈하게 다듬어야 하는데 원형 욕조는 그 과정이 더 까다롭다. 나무 욕조를 들고 끊임없이 좌우로 움직이는 작업자. 시간이 지나자 집성 과정에서 생겼던 나무 경계선과 얼룩이 차츰 사라졌다. 샌딩하는 거예요. 그래야 저 똑같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저 샌딩이 잘 돼야 제품이 완성이 되는 거죠. 이걸 잘못 깔면 어떻게 돼요? 잘 못 깔면 제품으로 나갈 수가 없죠.
욕조를 만드는 공정 중에서 샌딩은 가장 오래 반복해야 하는 인고의 작업이다. 나무 먼지가 마치 연기처럼 피어오른다. 조덕현 씨의 얼굴에 먼지가 하얗게 뒤덮였다. 마스크로 쏟다고 입 안으로 먼지가 들어가고 눈으로도 눈으로 들어가면 눈이 잘 안 떠지고 네,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작업자의 몸에 쌓인 먼지만큼 욕조의 결은 부드러워질 것이다. 말없이 일에 몰두하던 목수들이 잠시 멈추고 먼지를 털어낸다. 점심시간인 것이다. 먼지 털고 그래야 식사도 하고 그랬죠. 먼지가 많이 묻었어요. 털고 가야죠. 온갖 소음으로 가득했던 공장도 잠시 평화를 찾는다. 직원 수가 많지 않으니 매일 전 직원이 함께 모여 밥을 먹는다. 그야말로 식구나 다름없다. 점심부터 삼겹살을 굽기 시작하는 이들. 이곳에서는 제법 자주 있는 일이다. 먼지 난 게 고기를 먹어줘야 돼요. 아무리 먼지 나고 이런 힘든데 고기를 먹어줘야 씻어내려가지. 오늘은 낙지까지 등장했다. 힘들게 일하는 이들을 위해 준비한 보양식이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언제 누구와 함께 먹느냐에 따라 그 맛이 달라진다. 일한 다음에 먹어야지 제맛이 나. 일 안 하고 먹으면 제가 언제 꺼진지도 모르고 언제 답답하거든요. 일하시는 답인데요? 일하고 먹으면 뭐 배 한두 시간이면 꺼질 거야. 이것도 먹어봐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 아낌없이 쏟아낸 만큼 든든하게 속을 채운다. 많이 먹고 해서 기운 보충해서 또 오후에도 더 열심히 일을 해야죠. 네.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나간다는 자부심으로 달려온 이들이다. 다시 10분 뒤면 오후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식사를 마친 작업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인다. 조격을 하려는 것이다. 저희들 작업이 매일 서서 하는 작업이라 발바닥에 피로가 굉장히 쌓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 매일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조격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온몸에 무게를 딛고 서 있던 발. 잠시 그 무게를 내려놓는다. 조격은 몸을 따뜻하게 해 혈액순환을 돕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틈틈이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것은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